롯데가 개막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은 투타 전력이 안정적으로 밸런스가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투수들은 경기당 3점을 내주지 않는 짠물 피칭을 하고 있고, 타자들은 경기당 4점 이상을 내고 있거든요. 점수를 허용하는 것보다 많이 득점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롯데가 이기는 경기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투타에서의 톱니바퀴가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롯데지만, 이왕이면 타자 쪽에서 시원스럽게 더 많은 득점을 해준다면 조금 더 편안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리그 최강 타자 한동희의 공격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팀 득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한동희 앞에 나오는 롯데 2번 타선의 성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롯데 라인업에서 2번 타선에 나오는 타자들의 성적입니다. 타율 9위, 출루율 10위, OPS 10위입니다. 주요 지표에서 리그 최하위 수준입니다. 리그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치고, 리그에서 가장 높은 장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동희 앞에 최대한 주자들이 많이 있어야 롯데 득점력이 높아질 텐데, 롯데 2번 타수는 한동희 앞에 밥상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서튼 감독도 2번 타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안치홍, 정훈, 이학주까지 다양한 2번 타자들을 기용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선수가 바로 이학주입니다. 이학주는 이번 시즌 롯데 유니폼을 입고 주전 유격수로서 안정적인 수비를 펼치면서 롯데 팬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는 중인데, 이런 이학주를 서튼 감독은 심심치 않게 2번 타순에 넣고 있습니다. 좌타자에다가 발도 빠른 편에 속하는 선수고, 이번 시즌 번트 성공률이 100%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작전 수행 능력까지 고려해서 2번에 넣는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의도와는 달리 결과는 처참합니다. 이학주는 이번 시즌 2번 타순에서 정말 안 좋았습니다. 타율은 1할 7푼 9리, 출루율 2할 3푼 3리. 조금 범위를 넓혀서 이학주가 1번에서 3번을 쳤을 때와 6번 이하의 하위 타순에 들어섰을 때로 구분지어서 보겠습니다. 상위 타순에서는 34타수에서 1할 4푼 7리의 타율, 하위 타선에서는 31타수에 2할 9푼의 타율입니다. 이학주를 어느 타순에 넣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페이스가 좋은 안치홍, 그리고 타율은 좋지만 여전히 3할 5푼에 넘는 출루율을 기록하고 있는 정훈을 1, 2번으로 번갈아가며 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기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롯데 타선이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이학주를 2번에 넣는 실험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롯데의 연전 연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